자, 회계 전공이 아닌 유학생인데 CPA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목표 자체가 뭐 인생의 목표가 다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취업만을 놓고 본다면, 네, 취업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은요, 그 미국에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H1B,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취업 비자를 이제 미국의 회사들이나 한국 회사가 해주는데 그 job description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열려져 있는 오프닝되어 있는 어떤 job이 뭐겠느냐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네? 스템 쪽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제일 많은 거는 뭐예요? Occupational System Analysis and Programming이에요. IT죠. 네. 두 번째도 Computer Related Occupation이에요. IT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Electronic Engineering 이쪽이죠. 그러니까 전자 전기공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70%라고 보시면 돼요. 70%. 용케도 다섯 번째 Accountant, Auditor and Related Occupa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이 Accountant 쪽이 많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Finance랑은 달라요. 아시겠지만 이쪽 뉴욕의 Finance 필드는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Entry들을 외국인들을 받는 건 아주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뉴욕의 월스트리트는요 학교를 뉴욕에서 나와야지만 뽑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스탠포드도 안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이에요. 인슈런스 쪽도 아주 보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액츄얼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유학생들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면 스폰서 자체가 없어요. 액츄얼리는 아무리 똑똑해봤자. 왜냐면 인더스트리 자체가 그쪽이 아주 보수적이고 영주권 시민권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카운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블루하고 화이트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프닝도 굉장히 버라이어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유학생이면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한 어떤 지금 기술이 없고 내가 미국에서 그래도 정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가장 잡을 가장 잘 구할 수 있는 건 IT고요. 지금부터 코딩을 배워가지고 뭐 IT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팅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해주는 게 디자인 쪽이에요. 예, 이제 웹 디자인하고 마케팅을 엮어가지고 뭐 그쪽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HR? 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HR은요 전부 다 노랑 잘생긴 백인 애들이 합니다. 에이시안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캠퍼스 이렇게 아무리 봐도 다 번듯하게 생긴 키큰 백인들이 하죠. 마케팅을 우리를 시킬까요? 마케팅 우리 안 시키죠. 예, 왜냐면 미국 애들한테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으로 취업하려면 어디 가셔야 되냐면 한국에 가셔야 돼요.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우리를 마케팅으로 뽑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 애들을 뽑아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H1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잡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 내가 취업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한다. 근데 어카운팅이 좋은 거는 누구나 다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얼핏 생각하면 숫자 같잖아요. 수학을 잘해야 될것 같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암기를 잘하시는 분이 이게 더잘 어울려요. CPA가. 꼼꼼하게 그냥 암기 잘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머리를 써가지고 무슨 수학을 풀고 이런 게 아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기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논리력과 암기력이 더 많이 요하는 게 CP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사실은 뭐 전공에 상관없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유학생이라면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